14번째 익스텐션은 반자동 민주주의 이름이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국민들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당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이 필요한데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도 오픈에시, 오픈에시는 거래 비용이 수반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픈에시를 이용해서 한번 이 시스템을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대 효과라고 한다면 어쩌면 한국 IT 민주주의가 세계 각국에 전파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전제권을 채택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헌법이라든가 법률 규칙 및 규정 이런 것들 좀 필요한데 규칙은 지방의회 투표가 아니라 얘는 규칙은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이죠. 대통령 또는 각부 장관. 장관이 규정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조례가 지방의회죠. 지방의회 투표회에서 결정됩니다. 규정은 그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통적인 코딩을 통해서 반자동 민주주의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발의 제도를 시스템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될게 우리 전자권의 유저들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을 선정을 하고 그죠? 모집단에 대해서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에게 투표를 하는 겁니다. 샘플을 두 개를 뽑아요. 두 그룹을 뽑아서 각기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죠? 투표 1차가 아니라 라운드 1, 라운드 2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라운드 1은 그냥 샘플 그룹 첫 번째 샘플 그룹 1 그리고 얘는 샘플 그룹 2 그렇죠?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샘플 통계학적으로 근사해야지 요걸 이 투표를 인정을 해서 가부 간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피컨트리 디퍼런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샘플을 다시 구성을 하고 이 과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헌법은 100%, 국민 100%입니다. 국민 100%이고 투표를 법률은 국민의 10% 혹은 뭐 5%나 3%나 이렇게 뭐 우리 기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례의 경우는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고 규칙의 경우에는 상관할 필요 없고 조례의 경우 마찬가지 지방 주민이죠. 지방 주민의 해당 지역이죠. 해당 지역 주민의 뭐 3%에서 5% 정도를 샘플로 두 그룹을 뽑는 거예요. 두 그룹을 뽑은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투표지를 보내고 그 투표지로부터 어떤 결과를 취합을 해서 어떤 법안이나 뭐 규칙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가부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어떤 정당이죠. 소속 정당에 제출하면은 그 정당이 해당 정당이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데 참고하겠죠. 이게 국민 발의 제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하도록까지 하자는 게 국민 발의 제도죠. 그죠? 자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국민 발의 제도. 국민 발의제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 선택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은 전국이 될 것이고 조례는 읍면동이 되거나 광역 시군구 광역시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일종의 뭐 전자민주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전자민주주의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일련의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일단 진행할 수 있도록 그죠?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켜두고 프로세스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요 전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딩 목표 이랬습니다. 수플 아키텍처 위변조 불가능한 기록이죠. 그죠? 요걸 이용할 것이고 로 수플 아키텍처를 통해 로 투표 진행 상황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는 그죠? 모든 기록을 남기는 거, 모든 기록. 샘플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샘플 선정도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선정을 했고 선정된 샘플이 누구이고 선정된 샘플에게 어떤 설문 투표 용지가 날라갔고 그 각 개개인이 어떤 투표 결과를 했는지 등등을 다 수플 아키텍처에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 이게 디지털 시그너처잖아요. 디지털 시그너처 이걸 이용해서 시그너처
번복이나 부정 불가능한 의사표현입니다. Non-repudiation. 그러니까 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번복이 불가능하죠. 블록체인 비트코인 거래와 동일합니다. 한번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난 뒤에 그걸 번복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비용 대비 효용. 그리고 정당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차등적인 의결권 구조예요. 현재 모든 정당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결권이 높고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정당에서 어떤 뭐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뭐 비율이 꼭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대의원 비율을 얼마, 뭐 권리당원 비율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투표권을 좀 다르게 한번 할당해 보는 거예요. 의원은 5개의 표, 의원 한 사람이 5표를 행사하고 대의원 한 사람이 4표를 행사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으로부터 법안 제안이 법안이나 뭐 법안이나 뭐 조례나 규정 등의 제안 등의 제안부터 샘플링과 투표와 의결 과정이 전체적으로 다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거는 지금 국민 발의제를 도모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하고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두 군데죠. 뭐? 민주당에 직접 우리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상용 시스템을 코드로 구성을 합니다. 이번에 앞으로 한 3번 정도, 4번 정도에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안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스토리입니다. 우리 코드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요 코드 내용을 일단 스토리를 또 예전처럼 어떤 스토리로 진행할 것인지 스토리, 가상의 스토리입니다. 자, 알파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가칭이에요. 그래서 실명 확인된 어떤 게시판 사이트를 개설을 합니다. 알파 정당이. 그러죠? 그래서 최초 제안자 이몽룡. 이몽룡이 최초 제안자예요. 이 게시판에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참여자를 모집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스포트라고 표현합니다. 스포트. 스포터즈. 그죠? 나는 헌법 1조 1항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정당의 실명 확인된 그 소속원들이 몇 명 이상이 거기에 찬성을 할 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안건에 대해서 변호사 지금 우리 변호사가 공자와 맹자가 등장합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자와 맹자는 멘트였어요. 그죠? 어떤 우리 ABC 캠퍼스 멘트였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들로 등장을 해요. 이 변호사들이 법적 의견을 첨부를 합니다. 이러한 제안, 이몽룡의 제안이 이전에 있던 법률과 서로 상반되지 않는가 혹은 헌법과 불합치하지 않는가 등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죠. 그럼 의견이 첨부된 이 제안 가지고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자들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몽룡과 예를 들어서 100명의 어떤 이 알파 정당 당원이 어떤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그 100명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알파 정당은 뭐예요? 이제 변호사의 어떤 검토가 끝난 의견에 대해서 시민표본 집단을 구성합니다. 투표를 위한 투표표본 집단이죠. 투표표본 집단을 구성하고 전자투표지를 발송하죠.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누가 받았느냐니까 여러 사람이 받았겠죠. 그 중에서 홍길동. 홍길동은 자기가 받은 전자 이 투표지에 의사 표시하고 다음에 전자 서명하고 회신을 하는 거죠. 그죠? 알파 정당은 회신된 전자 투표지를 관련 스프레 아키브합니다. 그죠? 회신된 모든 전자 투표지. 그죠? 그래서 뭐 만 명에게 투표지를 보냈다. 그럼 만 명 중에서 뭐 7천 명이 답변을 했다. 그럼 7천 명 각각의 서명이 첨부된 투표지죠. 그것을 아카이브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안건이 만약에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샘플 투표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 투표 결과를 이 알파 정당의 입법 활동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입법 활동에 뭐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면 그게 국민 발의제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몽룡 등이 제안한 이것이 표본 집단의 찬성을 얻었다.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그 정말 좋은 제안이다. 그러한 법률이 꼭 필요하겠다. 라고 시민들, 투표에 참여한 샘플 집단에 속한 시민들의 찬성을 과반수 이상 획득하는 경우 패스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알파 정당이 그들이 이 사람들이 지불한 변호사 비용 있잖아요. 이것을
몇 배수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두 배면 두 배, 뭐 1.5배면 1.5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입법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다음 에피소드부터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코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